처음이었어요. 유나 없으면 못 살겠어요. 아니 아니 우리 아니. 계속 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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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. 유나 씨. 남자친구 있어요? 없어요. 여자친구 있어요? 없어요. 사결해 사결해 사결해. 와. 점점 이뻐지신 것 같습니다. 네, 예. 맞습니다. 아, 진짜 뭐 저러다가 모두, 네. 저는 얼굴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. 다들 남자들이 쳐다봐서. 예, 점점 얼굴이 작아지고 있잖아요. 깜짝 놀랐어요. 네. 비결이 뭡니까? 아, 전 제 얼굴을 못 보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. 남들이. 와, 와. 와. 무슨 심리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거죠? 건방진 거죠. 남들. 저 진짜 그런 때 아니었어요, 선생님. 야, 누나 잘한다. 잘한다. 두 분이 그만큼 친하니까. 친하니까 또 이런 거 얘기를 또 하고 하는 게 아닌가. 어깨가 근데 대단하시네요. 네. 연습하신 거예요? 아니요, 저희가 원래 멤버들끼리 네. 숙소에서 이런 말투를 많이 쓰면서 지냈었어요. 그리고 아 원래 소녀시대가 그럼 먼저 그 말투를. 네, 나 완전 모르겠다 진짜. 야, 무슨 말을 하시는 거야? 완전 그렇죠. 지금. 근데 좀 약간 변형이 되시긴 하셨는데 그래 그렇다고 치자! 완전 퇴퇴퇴퇴퇴! 그렇다고 치자! 있어 영원히! 이거 먼저 썼다고요? 아니라고 아니라고 진짜! 내 얘기 들어봐 아니라고! 나 그런 거 아니라고 진짜 완전 진짜로 나만 못됐지 나만 잘한다 유라씨 기분 좋은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? 이승기 씨는 절대 이상형을 얘기 안 해요. 근데 공개적으로 나의 이상형은 소녀시대 유나 씨라고 공개를 하셨더라고요. 정말? 어떤 걸 봐서? 어떤 걸 봐서? 아, 그 여기 누나들 아, 많다. 여기 누나들 네. 많어. 아, 또 유나 씨야. 너무나 뭐 팬이기도 하고 유나 씨도 한번 이렇게 조금 좋다고 해주셨어요. 뭐래? 좋은의 의미는 아니지만. 아, 그러면 내가 좋다고 했으니까 나도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되게 좋아, 좋다. 그런 거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그러면 제가 만약에 네, 네. 그런 말을 안 했었으면 저 네. 제가 안 된 거잖아요. 완전 MMO예요. 아니 유나 씨는 이게 듣는 데마다 재미가 있네요. 어, 되게 재밌어. 아 그리고 톤이도 자연스러워서 진짜 원조가 맞나 봐요, 원조가. 저희도 되게 팬이에요, 소녀시대 전체가. 아유, 고맙습니다. 유나 씨, 남자친구 있어요? 없어요. 여자친구 있어요? 없어요. 사결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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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유나 씨가 오늘 지금 첫 MC 데뷔인데 긴장하고 있는 우리 성기 오빠에게 편안하게 릴스하게 잘 진행하시라고 저렇게 덕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빠 앞으로도 호동 오빠를 밀쳐내고 1인제 MC가 되시길 바라요.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박수 준비해 주시고요. 지드래곤 3대! 솔로 데뷔 이후에 예능 프로 첫 방송이 강신장이다. 하필 강신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? 왠지 이제 호동 형이 믿음이 가더라고요. 독특한 케이스인데요? 다 웃어주시잖아요. 지드래곤 씨가 볼 때는 강호동 외에는 믿음이 가는 MC가 없다는 겁니까? 아, 다 믿음은 가는데요. 네. 아, 네. 가장 믿음이 가더라고요. 아~ 누구보다도? 못났다. 앞으로 여러 방송을 하셔야 되니까요. 아니 그런데요, 저는 이 노래가요 밤마다 우리 아이가 자장가로 듣고 자요. 그래가지고요 이어폰을 꽂으면 귀가 나빠지잖아요. 네.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한쪽 들어줘요. 그러면 네. 계속 나와요. 그러면 찌끈찌끈찌끈 머리가 찌끈찌끈. 거기다가 넌 내가 싫다고 이유가 뭐냐 그럼 전 옆에서 뭐 하잖아. 난 자고 싶다고 눈 좀 감자고. 기용 씨가 오리지널로 한번 노래를 불러주세요. 자, 자, 자.
처음이었어요. 해요. 처음이었어요. 유나 없으면 못 살겠어요. 아니 아니 우리 아니. 계속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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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. 아니 이 캐스 중 유나만 보여요? 아이고 저를 오르르 깎고. 네? 처음이었어요.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? 제가. 아 벌써 웃긴데요? 벌써 웃긴데요? 제가 중학교 때 네. 부터 이제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있어요. 네. 여섯 명이에요. 그래서 저까지 해서 일곱 명이 돼서 칠공주파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네. 학교에서만 애들이 아니 저 주임선생님 그만 내세요. 그거 아니 예. 예. 아니 제가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올라가야 되잖아요. 예. 예. 막 칠공주파라고 불리고 그랬어요. 예. 근데 단지 모인 게 일곱 명일 뿐인데 여러 명에서 다니니까 칠공주파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희끼리도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 부르고 그러는데 시험 기간이 끝나고 네. 집에 가는 길에 좀 친구들이랑 배도 고프고 뭔가 밖에서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렇죠. 놀고 싶죠. 그래서 가는 길에 그럼 우리가 마트에 들려서 고구마를 사자. 그래서 고구마랑 고구마. 예, 네. 고구마랑 성냥이랑 뭐 이렇게 사가지고 웃긴데요? 성냥 사가지고 집 앞에 놀이터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은 적이 있어요. 그러면 그러니까 고구마가 친구들이랑... 종이 위에 태웠어요. 뭘 이용해서 고구마가 구울 정도로 그 시험 기간에 공부했던 연습지죠. 네, 고구마를 구워 먹었는데. 그게 처음이야? 뭐가 처음이에요? 네. 아, 설마 고구마 구워 먹는 게 처음이라고? 아니요. 있죠. 이게 네. 나름 저의 첫 일탈이었어요. 아. 와! 와, 야, 야, 야. 아, 근데 그게 와. 구워 먹은 거 말고 성냥을 이용한 것 좀 말씀해 보세요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그러면 그 첫 번째 순서로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 얘기를 같은 얘기를 의사도 못 살려요.